화성FC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남윤성 해설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감독이 이끄는 홈팀 화성FC입니다. 박성민 골키퍼, 최용은, 조영진,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공용은, 조상범, 김도영, 조동건, 심재혁, 정선구 선수가 출전합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명근 골키퍼가 오늘도 역시 골문을 지킵니다. 임성현, 유현승, 김규환, 김윤진, 고유성, 하용주, 김승호, 박유환, 정민우, 김동욱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김승희 감독은 최근에 정리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출발을 하겠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 화성FC,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정민우 선수는 공이 없을 때 활약도 좋지만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최근의 활약이 너무 좋거든요. 자, 오른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심재혁에게 기회가 났고요. 네. 본인의 주발이 아닌데도 일단 크로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성구 선수가 조금 시즌 선제 득점과 선제 실점의 기록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자, 지금 한 번에 끊고 나오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넓은 공간이 왼쪽에 비었습니다. 잘 봤어요. 김승호의 슛! 김승호의 슛은 높게 떴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최근에 호흡이 좋았던 또 폼이 좋았던 박규환이 조금씩 끌고 올라오면서 왼쪽 전달. 다시 한번 공간으로 괜찮은데 박사쪽 슛! 막아냅니다. 정민호의 슈팅. 최근에 정말 김승호의 폼이 좋았다라는 이 장면을 한 차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왼쪽 측면 고유성, 반대편에는 정민호가 뛰어갑니다. 고유성 띄워줍니다. 반대편 갑니다. 정민호 때립니다. 막아냈습니다. 네. 자, 어려운 박자 하지만 정확한 임팩트를 보여줬던 정민우였습니다. 네, 사실은 고유성의 패스 타이밍이 좀 한 차례 늦어졌기 때문에 정민우도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패스의 투입도 살짝 앞쪽이었는데 정민우 어떻게든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같이 안쪽 연결 잡아냈습니다. 한번 쳐보고 넘어집니다. 네. 자, 주심은 아니라는 판정. 정민우는 넘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서 받기 때 오른발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네. 자, 그리고 그 직전 상황에서의 네. 장면인데요. 최용훈 선수가 또 과감하게 태클. 카를로스 앞쪽으로 조동건에게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아하. 네. 자,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있었고,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여기서 왼발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있고요. 자, 밀어줬어요. 그대로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네. 자, 변칙적인 전술이 한 차례 돌고 나옵니다. 김동욱. 맞아, 나옵니다. 김동욱. 반대편 측면 있고요. 정민우 슛!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정민우 선수가 사실 쉽지 않은 자세. 강하게 압박 넘어졌는데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화성FC의 공격 조동건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정민우 선수는 이 김경민과 최용훈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볼을 잡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동건은 계속해서 화성이 공간 쪽으로 패스를 시도하기 때문에 두 공격수의 오늘 전반전의 활약은 좀 아쉬움이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펼쳐진 양팀의 24라운드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김학철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 에이스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에 화성FC입니다. 전달. 한 명을 가볍게 재전했어요. 네, 파고 들어갑니다. 낮게 갑니다. 뒤쪽 잡아내고 슛! 네.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김동욱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이 공을 막아냈습니다. 아, 김동욱 선수가 그래도 페널티 박스 수비 라인을 흔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임성현 선수가 영리하게 재전했고 안쪽 연결까지. 네, 김동욱 선수도 침착하게 잘 본인의 앞쪽으로 잡아놓는 선택까지는 좋았는데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고요. 박유환이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냈습니다. 걸어내고 있는 화성FC 멀리 가지 않았어요. 네. 박스 안쪽 박유환 감아줍니다. 반대편 갑니다. 그대로 뒤쪽 흘러갔고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순간적으로 크로스가 좀 긴 느낌은 있었는데요. 네, 이관표 선수죠. 이관표의 왼발이라면 뭔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운드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임팩트를 가져갔던 이관표 선수였습니다. 아, 정말 저 왼발 정확한 슈팅을 기록을 했고요. 자, 박원준에서 슛! 쳐냈습니다. 정말
아쉬운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 심재욱 선수에게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찬스가 한 차례 나왔었는데요. 네. 아, 이거는 심재욱 선수가 조금은 더 골문 쪽으로 볼을 들어가서 슈팅 시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고 왼쪽 전달합니다. 자, 끝까지 쫓아가면서 자, 이거는 살려냈어요. 왼쪽 처리를 해줬어야죠. 측면 올라갑니다. 펀칭 이명근 골키퍼. 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조동건 선수와 자, 이번 패스 다시 한번 침투 패스 떨고 났습니다. 자, 조동건 먼 거리에서 한 명 채쳐내고 그대로 때립니다. 골대를 때립니다. 세컨패스 들어갑니다. 자, 아, 지금 심재혁 선수였는데 자, 네, 지금 득점이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 네. 1-0입니다 지금. 그러고 대전 선수들은요 박진호 주심에게 심재혁 선수가 경합을 했을 때 푸싱을 하면서 헤더를 시도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좀 어필을 했었고요. 자, 심재혁 선수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시즌 첫 번째 득점이 24라운드에 나왔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순간 일단은 심재혁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터져 나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자, 조동건 선수가 여기서 한 명을 제쳐내고 강력한 오른발 한 방. 네. 그리고 심재혁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약간 손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있었지만 네. 큰 힘을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박진호 주심은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자, 박유환 선수가 또 주심에게 또 밀었다라고 또 강력하게 어필을 한 차례 가져갔고 조동근 선수의 슈팅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재차 심재혁 선수가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오늘 경기 양팀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동건이나 김효기 경기에서 역전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빠졌어요. 고준영입니다. 고준영 앞쪽에 김도영이 있습니다. 고준영 흔들면서 펀칭! 자, 그리고 걷어내고 있는 화성FC입니다. 네, 고준영 선수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선택했던 부분이 좀 타이밍이 아쉬웠던 느낌은 있지만요. 자, 고유성 자, 가운데로 본인이 직접 갑니다. 터치가 살짝 자, 길었는데 아, 그 정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쳐보려고 슛 막아냅니다. 박성민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고준영 선수가 일단 과감하게 자, 공격권은 계속해서 대전입니다. 하용주 낮게 자, 터치를 네. 가져감과 동시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1 K3리그 24라운드 화성FC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는 최종 스코어 1-0 화성FC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네.